아, 아, 고마워, 아이고. 세상을 그렇다. 안녕하세요. 마이크 마이크. 아 마이크. 또 MC님들 잘 지내셨어요? 저 타로카드 살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진짜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부업은 공모전 도전하기예요. 공모전은 보통 그 대학생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나요? 꼭 대학생이 아니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 많고 그런 것들만 많이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부업으로. 근데 공모전 제가 알기로 상금이 꽤 세거든요? 저희 한 방에 크게 노리는 걸로. 그럼 아예 쇠어 없이 그냥 저희 돈인가요? 네, 두 분이 자유롭게 공모전 주제 찾아서 해주시면 돼요. 공모전 근데 어디서? 저희가 가까운 곳에 공모전 연구실을 마련해 놨어요. 연구실이 또 있어요? 가시죠. 가시죠 일단. 공모전이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와. 연구실이 참 좋아요. 어, 짜치는 공부전 연구실. 에이포 용지 하나씩 하면은 뭐 한 300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곳이었네 그러면. 되게 잘 구하셨다 연구실. 이제 자유롭게 공모전 찾아보시고 어떤 공모전 하실지 결정하셔서. 일단 공모전 쳐봐. 공모전 한번 쳐볼까? 와 엄청 많다. 공모전은 근데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최대한 그 감독님 좀 힘든 걸로 한번 해볼까? 남북 공동 발굴 컨텐츠. 개성 만월 때 뭐 가나봐. 우리가 너무 막 품이 많이 드는 건 사실 조금 힘들잖아. 그치. 이거 어때? 직장인 MBTI 챌린지. 이게 MBTI 성격 유형별로 자유롭게 그냥 영상 찍는 거야. 와 1등 30만 원. 금방 할 수 있긴 하겠다. 자유야 완전. 자 바로 갑니다. 10시. 아, 주민 안녕하십니까? 앞에 뭐 할지 좀 정해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휠 가는 대로 그냥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항공문학상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진세 씨 생각은 어때요? 좀 별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거 8시 반부터 11시까지 준비했던 건데. 아, 왜 그런 이상한 헛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아, 못 해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금을 타긴 어려워졌어. 그냥 30만 주세요. 이거 하자! 주세요. 이거 버거킹 루피 짤 그리기 대회. 버거킹이랑 루피랑 뭐가 접점이 있나요? 없는데 그냥 콜라보를 하는 거지. 나도 일단 그려봐야겠다. 이 루피 공모전이랑 아까 MBTI 공모전이랑 이제 공통점이 있어. 뭔지 알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근데 진짜 본격적으로 진짜 한번 해볼 거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아, 진짜로. 이거 뭐지? 영사동 챌린지라고 있어요. 이건 해야 돼. 왜냐면 1등이 100만 원이야. 아 근데 여기 노래나 댄스 이런 것도 있네요. 그 너 목소리에 그 맑고 청아한 목소리 한번 듣고 싶긴 하거든. 보세요. 엄지 엄지차. 아 그럼 아이고. 그러면은 일단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자. 이 노래가 있어. 아 정해진 노래가 있나요? 어 이건가 봐. 이걸 불러야 된다고? 지화하자. 이거 소리 엄청 지르는 피 뿜는 다음 해야 나올 수 있는 목소리야. 아 약간 득음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노래 말고 춤으로 해야 되나? 아 춤을 추자. 우리끼리 하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슈퍼 언니들은 중요하지. 리에이 언니나 허니제이 언니한테 이거 안무를 따달라는 거야. 아 말도 안 돼. 그게 돼? 그 대신 99만 원 그 언니한테 줘야 돼. 아는 지인들 한번 물어볼 거야 그러면? 그 전화해봐 빨리.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진호 형 소개로 제가 연락 드렸는데 세종대 댄스 동아리라고 전달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저희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좀 할애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 널뛰기 해가지고 한 명 이렇게 막 3m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3m도 가능해요. 와 바로 오늘 가도 괜찮을까요? 아 네 지금 당장 오셔도 돼요. 와 아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바로 이동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디로 이동한다고요? 세종대 댄스 동아리를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아요. 표정 푸세요. 몰라 여기가 세종대야? 나 처음 와봐. 여기는 혹시 뭐 하는 데예요? 혹시 여기 경비 아저씨예요? 학생회장! 저희가 오늘 댄스 동아리 만나러 왔거든요. 여기 댄스 동아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댄스 조금 한번 댄스 한번 볼게요. 원, 투, 쓰리, 포! 빠삐드 분튼 뿜. 어? 저희 춤을 추고 계시는데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96! 96! 네, 아니,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러면서 가야 되나? 어금이 좋겠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유, 반갑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9시부터 6시까지 우리는 춤을 출 것이다. 아니,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지. 놀자판이야. 네. 저희가 오늘 온 목적이 진짜 뭐냐면 댄스로 공모전 출품을 할까 하거든요. 네. 근데 도움이 필요해가지고 온 거예요. 공모전? 네. 비웃는데? 그냥 아니가 감독님이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근데 실력 검증 안 해요?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게, 나보다 못 출 수도 있잖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한번 이 96! 오, 와! 스키비스, 스키비스, 스키비스! 와! 근데 너무 짧아서 아쉽다. 어? 두 분도 네.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래, 한번 보여주자. 그래, 지금부터 가자. 야, 몰라, 근데. 같이 하는 게 낫겠다. 춤을 아예 모르는데. 자, 그럼 저희 한번 다시 모여 볼까요? 이제 진짜 저희가 해야 될 거를 한번 회의를 한번 해 볼까요? 영상이라고 이제 거기 단호제 그 중요한 포인트 안무들이 몇 개 있거든요. 저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 가능 가능. 바로 배워 보면 될까요, 그러면? 네, 이제 영상 보시고 영상 보고 꽃놀이 춤부터 한번 저희가 한번 배워 볼까요? 약간 세수하잖아요. 네. 세수 이렇게 씻으면 네. 턱에 살짝 묻잖아요. 세수하고 턱 씻고 나 세수 끝? 저는 그럼 두 번 더 닦아야겠네 그러면. 일단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엔딩만 중요해. 엔딩만 그냥. 중요해. 세수하고 턱 닦고. 아! 빠르게 닦으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시작! 갈까? 말까? 말까? 갈까? 말까? 오! 다음이 이제 근인데 뒤에서 밀어주시고 당겨주시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시고 뭐야? 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인트 한 분은 다 배운 것 같아요. 진짜 다 배웠고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 안무들을 이제 이어나가는 그런 춤들을 저희가 또 배워야 되나요, 그러면? 좀 멋있는 동작 같은 거 뭐 이렇게 넣을 거 없을까요? 영상용 챌린지다 보니까 의상을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의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거예요? 우와! 착각했네요! 이게 뭐죠? 진진님은 저번에 대결 지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설이 의상으로 준비했어요. 각설이 의상이 뭐예요, 근데? 이거 겨울옷 아니에요? 여름옷이거든요. 다 각설이 아니에요? 다 각설인데요? 틀렸다. 틀렸어. 다시 갈까요? 지금 빨리 갈까요? 틀렸어. 미안. 왜 나 혼자 일어나 있지? 저 틀렸죠? 나 어떻게 했지? 아니 마지막 지화자 뭐야? 하나, 둘, 셋. 이거야. 내가 틀린 거 아니까 이렇게 하다가 진짜 미안. 잔다 잔다. 난 개다리. 시댕. 자,
오늘 이렇게 배워봤는데 다들 소감 어떠셨는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 생각 안 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상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 왜요? 왜 지금 우리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야, 상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우리 할 수 있어요. 다들 너무 열심히 해서 땀 나면서 막 땀 다 나겠죠, 일단 날이 더우니까. 마지막 소감, 울지 마세요. 울, 울어라, 울어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상 1등 타면 에어컨 달아줘도 돼요? 고부상 뭐 끝내는 뭐 멘트 같은 게 있어도 좋겠다. 고부상! 존나 힘들어! 오늘 너무 수고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도 이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보부상 안녕! 에헤헤야디 야 별로야 이해는 지금 뭐 그쪽이야? 어디야? 어디로 유치해. 가야 돼? 와! 말도 안 돼! 96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저희끼리만 한 게 아니라 진짜 다 같이 이뤄낸 거라서. 근데 솔직히 다 같이 한 경험이었어. 걸로 이제 엠빵을 치게 되면 2만 원도 안 나오거든요? 인당? 그래서 이거는 또 안 맞아 수지타산이. 그쵸. 1등을 못한 건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번에 200만 원 도전하겠습니다. 200만 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자! 가자! 여러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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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할 거야. 완전 감사할 거야.